알았어. 자, 이제 진짜로 망신살. 자, 망신살 공부 들어갈게요. 자, 망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왜 망신이 해당이 되냐면, 여러분들 글자의 원리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자, 인호술 같은 경우에는 범인자가 이게 목인데, 목이잖아요, 그죠? 네. 목인데, 자, 사년을 만나게 되면 이게 자기가 화라고 안에 있는 병화를 끄집어내거든. 그래서 이게 내가 불가적이고 있대, 속에. 이러면서 딱 끄집어내는 게 이게 망신이야. 망신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내 비밀을 이렇게 싹 끄집어내는 것이 망신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해묘미 같은 경우에는, 해묘미는 안에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이게 원래 순대 안에 목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범인자가 해가 오게 되면 이게 망신의 해가 되는 거. 내 안에 나무 있대. 내가 사실은 나무대. 이러면 다 끄집어낸 게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므로 해서 어떤 그 해가 망신의 해가 되게 된다. 그래서 신자지는, 자, 금인데 술을 끄집어내면서 해년이 망신의 해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유축은 안에 경금을 끄집어내므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거 해가 되죠. 신년이 되게 될 때 망신의 해가 되게 된다. 자, 그래서 망신의 의미는 부정의 의미와 긍정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는데, 자, 뭔가 숨겨놓은 게 없다면, 숨겨놓고 뭔가 힘들어하는, 숨겨놓고 남에게 비밀이 없고 약간 꾸린 구성만 없다면 망신은 거의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신의 어떤 해가 될 때는, 자, 드러낸다 라는 의미가 망신의 해에는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드러내는데, 자, 뭘 드러내냐면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서, 자, 작품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망신의 해에 많이 벌어진다. 자, 그러면은 내년에 해묘미들이 인의 망신해를 만남으로 해서 뭔가 자기가 나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다라고 어쩌면은 고할 수 있는 게 되게 된다. 그럼 사실은 내년에 해묘미 그룹이 당선될 확률이 높겠죠.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겠노? 이렇게 지금 묻잖아. 자, 그러면은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가 있다면 그가 될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망신의 해이기 때문에 망신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그런 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작품을 드러낸다, 뭔가 자기를 보여준다는 해가 망신이 되고, 자, 그리고 망신은, 자, 몸을 드러낸다도 되기 때문에 결혼한다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는다도 됩니다. 자, 왜? 옷을 벗고 뭔가 하는 형태가 망신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은 분들은 죽는다도 됩니다. 결혼한다. 그리고 입원한다. 자, 입원한다도 아픈 거, 웅디기를 까고 뭔가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입원한다도 됩니다. 자, 그리고 뭔가 야합한다도 됩니다. 야합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합이 아닌 어떤 불륜이라든지 뭔가 야합의 어떤 형태가 생기는 것이 망신의 어떤 해가 된다. 자, 그리고 숨겨진 사실이 드러난다까지 해서 망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망신은 이제 이런 의미로,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 자, 그리고 망신이 어땠습니까? 자, 제가 망신, 도화, 자, 그 다음에 홍염, 목욕, 자, 요거 네 개를 무엇을 인자로 보냐면은 인기의 인자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인기의 인자로 봤을 때 망신은 굉장히 매력적인, 매력적인 사람이 굉장히 뭔가, 저 사람 뭔가 분위기가 있네. 뭔가 뭐 인품이 좋네. 내지 목소리가 좋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요소들을 망신으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인연이 됐을 때 자기가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자 우리 같이 곱살에 해당됨으로 해서 자 해당될 수 있고 자 인호술들이 자신이 제일 좋은 거죠. 자 인호술들이 그게 되고 해묘미들이 망신이 되게 되고 자 신자진은 이제 역마가 되게 되죠. 내년에 신자진들은 역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망신살은 이제 읽어보면 정리를 하시고 읽어보면 망신살은 왕솔 형제이다. 군왕의 형제로 해서 크지는 않지만 선왕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약소 하나마 상속의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군왕이 되지 못한 불만이 있어서 항상 역모 주동자로 손을 잡고 왕위를 뒤집고자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이해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빼버리고 자 때로는 한번 보세요. 때로는 나이 드신 분들은 환자가 망신 대운에 들어오게 되면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되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랫도리를 내보인다는 말은 염을 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망신 대운에 접어든 나이 드신 분들이나 환자는 더욱 건강에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망신살 띠의 인연을 만나게 되면 자, 그 인연은 아쉬움이 있는 간택받지 못한 와 182쪽 왜? 131쪽부터 넘어와서 지금 132쪽에 가고 있는데 이쪽이 넘는 거야 이쪽이 아니고 그래? 응. 몇 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맞네. 나는 저 뒤에 긁고 있는데. 뒤에는 활용하는 좀 가면 그거 그러니까 그거 해. 저 뒤에 걸 보자. 180 아까 게 내가 지난번에 이거 하지 않았나요? 앞에 거 내 보지 말아 안 했나? 아, 그래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선 앞에 그걸 간단히 읽어 보자. 그래도 너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잠깐만. 나는 뒤에 글을 아까 오늘 읽고 있었네. 저 봤거든 아까 게. 자, 그래서 자 망신살은 전장이나 전쟁 또 호연지기 의욕이 넘친다. 승부를 주도한다. 괴롭다. 이러면 자 괴롭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내 의지 의욕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망신살이다. 자 요거는 망신이 어떨 때 자 여기 보면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 이런 게 우리가 사실 망신살에서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망신대운에는 망신운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망신대운은 좋아. 자, 좋은데 망신대운에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야합하는 거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어쨌든 좀 망신 대운에도 조심해야 되고 망신해가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랑 상담 그런 상담 많이 하잖아. 상담을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거 상담을 많이 하거든. 자 그럴 때 망신 딱 운이 들어갈 때 들킨 데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내년에 해묘미들이 망신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해묘미들은 고객들이 상담 받으러 오면 뭔가 단속할 거 있으면 단속하시고 좀 주의하세요.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망신은 전장이다. 전쟁터와 같은 말로서 승부를 주도한다. 그 다음으로 호연직이 어떤 강인함을 나타낸다. 주관이 뚜렷하다. 우리가 흔히 주색으로 망신당한다고 하는데 이때 망신은 망신살이 아닌 도화살이 되는 것이다. 관성이 망신이면 직장에서 승부를 걸겠다. 열심히 하겠다. 즉 직장에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고 의욕, 의지대로 열심히 하여 승부를 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의족 의욕대로 잘 되지 않는다. 모든 일이 어긋나서 괴롭다. 아까 말한 왕솔 형제, 가족이나 재산 면에서 손실을 본다. 작별, 실물, 부도덕한 일의 발생. 자, 망신살은 계파 간의 갈등. 자, 그리고 약간의 개조수리, 고춧가루, 소금성가, 청가를 의미하는 거고. 자, 겁살은 바로 바뀌는 거죠. 자, 연살은 이쁘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망신살은 자, 그래서 망신살은 이런 의미로 보는데, 요거 조금 의미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명조에 망신살이 있으면 남자는 호연지기가 있다. 남자는 멋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는 여장부다.
자, 망신 땅,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나는데, 망신살 띠의 자식. 자, 샘이 망신살은 뭡니까? 우리는 망신살이, 우리는 원숭이 띠야. 원숭이 띠 있나? 원숭이 띠. 그건 자식이 아니잖아. 남편은 망신살이 많아. 왜? 우리는 옷 벗는 사이이기 때문에. 진짜야. 남편은 망신살 부부 사이를 많이 만나. 왜냐면 우리 지금 부부끼리 옷을 벗지 어디 가서 옷을 벗겨, 그자.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아. 상관없는 건데 이 봐봐. 자, 망신살 띠의 자식은 사생아 불륜 자식. 그다음에 남의 아이거나 아니면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자식. 요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거야. 자, 나는 없는 것 같아. 집에, 집에. 그러니까 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띠잖아. 말띠면은 망신이 뱀띠잖아. 그러니까 뱀띠 자식이 있게 되면 있으면 안 되지. 있으면 지금 이런 게 주어지는데 그게 있으면 되겠나? 혹시 우리 엄마한테 내가 망신 아닐까? 있으면 그거는 이제 피검사를 해봐야지. 피검사를 해봐야지. 그럼 내가 아니다 이제 나 닭띠니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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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없다. 피검사를 해봐야지. 그래서 자 요거 혹시나 자 혹시나 사연을 가지신 분들 계시면 봐야지. 안 가지지지. 안 가지지지. 안 가지지지. 불륜을 해야 가지지지. 그렇지. 우선은 뭐 정상적이라 하면 마지막이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자식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먹칠하는 자식, 망신살의 통변은 망신살 방향에 목욕탕, 화장실, 바지 내리는 곳을 둔다. 왜? 몸을 까니까. 자, 그죠? 자, 그다음에 실패. 모든 일이 어긋나서 잘못되어 간다. 손가락질 받는다. 이거 정말 망신당하는 거죠. 그리고 내실이나 집안일, 승부를 주도하는 것으로 전쟁터이다. 형제 간의 암투, 집안 문제로 서로 승부를 위해서 전쟁하지만 결국 실패를 의미하게 된다. 자, 모친이 망신살이면 재치나 사실혼 관계나 어긋난다. 자, 그래서 월지가 망신살이 있는 사람들은 월지의 망신이나 도화는 그 어머니가 재치거나 재처거나 후처거나 그렇게 돼요. 그건 딱 그게 좀 있으면 배우게 될 추면가에 보게 되면 월지 도화 망신은 그 어머니 후처 재처하여 본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도화 망신 알지? 월지 도화? 그 집에 가서 한번 파봐야 돼. 그 한번 파봐야 돼. 어? 띠 상관없어. 그냥 월지 도화 망신. 도화 망신. 근데 뭐 장성 이런 건 아니야. 아니고 전 정말로 도화나 망신. 망신은 인신사회야, 샘. 인신사회고 도화가 좌우묘유거든. 그러니까 월지 좌우묘유를 가서 한번 파디비 봐야 돼. 월지 도화나 월지 망신은 그렇지. 그것도 돼. 그것도 돼.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돼. 그런 것도 돼.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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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 사랑이. 그다 사연이 있어. 그다 고발하는 거야, 사실은. 알았지? 자, 그래서 월지도화 어쨌든 망신도 그래. 자, 그래서 모친이 망신살이면 재치나 어긋난다. 편인이 망신살이고 도화이면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 정인이 망신살이면 도화 글자에 모친이 재치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망신살은 자신만의 비밀 창고이다. 학생은 그 방향의 애인 사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비밀과 관련된 사물이 있다. 망신살은 목적만 달성하는 투기. 망신살은 자, 우리가 말하는 그거죠.
생식기 부위죠. 원진. 그래서 망신에 있잖아. 원진이나 기문이나 붙게 되면 어찌 된다? 변태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망신살에 원진이나 기문이 붙게 되면 변태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진, 기문. 자, 그리고, 자. 동성연애도 된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망신살 대운에 사례금, 퇴직금이 들어온다. 망신살은 나이 든 사람은 사망할 수 있다. 여명은 아기를 놓는 거죠. 몸을 망신하는 거니까 남녀 모두 교제나 결혼 상대가 망신을 따르면 비밀이 들통난다. 망신살 띠는 첫 순정을 빼앗아가는 띠가 망신살 띠가 된다. 과거에는 평생을 같이 인연이 있었으나 요즘은 아닌 것 같다. 헤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망신살이 조금 어렵게 지금 설명이 돼 있는데 요대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망신은 어쨌든 설명이 뭐냐면 애정의 흔적이 남는다라는 애정적인 의미로 지금 많이 해석을 해놨죠. 자, 그리고 망신은 망신을 한다는 게 두 번째로 적용되는 약간 구설, 말썽, 자 그리고 서로 다툼 이런 거로도 망신이 약간 표현돼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그거 조금 적용해서 보시면 돼요. 예. 아니 도화가 자음의고 망신살은 인신사회, 인신사회가 망신이야. 인신사회가 망신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장성살은 인물 중심이고 장성살은 이제 진짜 좌우묘유죠. 좌우묘유인데 그 집안의 장군이야. 장군. 자, 그래서 장성은 장군살이죠. 장군살. 자, 장군이라고 의미를 보면 되고, 자, 그래서 뭔가 보세요. 중심 인물이나 프로, 전문가, 중심 회장, 강한 힘을 나타내게 된다. 자, 그래서 뭔가 장성 대운을 거치고 나면 전문가가 된다고 얘기하거든. 요 좌우묘유 대운은 그게 장성 대운이 되게 되는데 장성 대운을 거치게 되면 전문가가 된다고 얘기하고 장성은 뭐냐면은 나였던 장군을 의미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그 방향을 열어놓으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쌤이 지금 오잖아. 그러니까 오방이 열려 있으면 오방이 만약에 뚫려 있잖아.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뚫렸다는 것은 지금 장군을 없앤 것과 똑같은 거거든. 이치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대주 진문이 장성상 방향으로 절대 나면 안 돼. 대주를 중심으로 하면 돼. 그래서 만약 인호술은 오방으로 문이 나면 안 되고 그거는 진짜로 장군을 없애버린 것과 같아. 원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을 냈다는 것은 구멍을 낸 거잖아. 구멍을 낸 건데 자 그러면 그게 장군을 없애버린 것과 같다 이 말이야. 정남만 아니면 돼요. 옆에로 하면 되는데 정남은 어쨌든 안 돼. 그러니까 정북, 정남, 정서 그리고 정동. 요게 해묘미는 절대 이거 그러니까 해묘미는 동쪽 안 돼. 정도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인호술은 자, 이거는 남쪽 안 되고 문 내면 안 돼 이쪽에. 들어가는 문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다음에 신자지는 자방. 그러니까 북방이 안 되는 거고 사유축은 그래서 현관문을 말하는 거예요. 현관문. 베란다 큰 문은 상관없어. 근데 현관문. 현관문을 대주하고 대주의 어떤 그걸로 딱 내면 안 돼. 근데 요거 아파트면 그렇게 가능성이 좀 있거든. 근데 그러면은 중간문을 만들어. 그런데 인사 가면 안 돼, 원래는. 안 돼. 그게 그냥 뚫어 놓은 거와 같아. 현관문은 거의 북쪽으로 되어 있어. 근데 우리 나는 남양집이로 갔는데 현관문이 지금 북쪽이거든. 근데 우리 신랑이 지금 집이잖아. 그 뚫린 거야. 그렇지. 그리고 가면 안 돼. 그 건강이 나 건강 해치는 거야. 대주 위치를 봐야 돼. 위치를 봐. 아니야. 대주 위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의 위치를 보고 그게 뚫리면 무조건 그 건강에 그러니까 장군이 그냥 이렇게 작살이 당한 것 같아. 중문을 달아야 되네. 중문 달아야 돼. 달거나 이사를 해야 돼.
그릇대가 있다면 안 돼, 안 돼. 문, 문. 열고 들어가는 문. 응, 문. 문. 어, 문이, 문이. 맞아, 맞아, 맞아. 문이. 그럼 그때는 지난철을 가지고. 어. 해뜨는 방향을 봐. 해뜨는 방향을. 해뜨는 방향을 보면 돼. 어.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특히 장성 방향은 거기에 나의 어떤 장군이 그 있는 걸로 보거든. 자, 육해 방향은 뚫어놓고, 육해 방향은 뚫어놓고, 육해는 뭔가 통과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육해는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보서, 뚫어놓고, 장성 방향은, 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꼭 막아놔야 돼.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게 그러면 이제 집에 안방문이라도, 안방문이라도, 그 방향을, 이제 그 부위에 되면 더 안 되고, 안방문이, 아이고야. 닫는가하고 상관이 없다. 지금 방문은 다 거의 그 남양집이니까 그 문은 베란다가 남양이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현관은 전부 북쪽인 거지. 그리고 문 없다 하는 거 부정하는 생각 부정하고 싶은데 문 없다 부정하는 거 말겠네. 진짜 부정했다니까 문 없다 하는 부정 있으면 되지 않냐. 문 없다 그거 있잖아. 속이다가 나중에 더 혼난다 그런 거는. 아니 속이다가 알면 되면 더 혼날까 얘가. 이것이 지금 얄팍하게 지금 중문을 달면 되긴 된다고 얘기해. 근데 원천적으로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또 그걸 보면 보통은 또 천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있대. 천살 방향이면은 남편이 지금 무슨 띠예요? GT면 천살 방향이면은 미방이잖아. 남쪽 방향이잖아. 머리를 또 남쪽 방향 두고 자고 있다고. 그게 바로 조건이 그냥 죽는 조건이야. 그 조건이. 천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하늘 데리고 간다고 얘기했잖아. 데리고 간다니까. 반환 방향으로 바꿔. 머리를. 반환 방향이니까. 그러면은 GT라며. 북쪽이네. 북쪽이잖아. 머리를 오히려 북쪽으로도 반환 방향으로 둬야 돼. 방을 바꿔도 돼. 방을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우선은 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는 원천적인 걸 아무리 변화를 주고 해도 원천적인 건 원리는 똑같다. 그리고 그게 딱 아다리가 걸린다고 묘하게 그리 되려면 그리 돼 있다고 이게 그리 돼 있다고 그리 딱 누워 있다고 이게 자 그래서 알겠죠? 자. 그래서 장성 방향은 꼭 막아야 된다. 나옵니다. 자, 주체 의식이 있고 유행성 관장적 주류를 말한다. 주류 술이 아닙니다. 주류를 말한다. 자, 식상이 이게 장성이 되게 되면 노래를 하면 노래를 주도한다. 전문가다. 그림을 하게 되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장성이기 때문에 전문가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되고 다음 재성이 하면 돈을 주도한다. 현금을 잘 집행하는 사람. 그렇지 그렇지. 계주 그다음에 뭐 하여튼 격리. 그다음 인성이 장성살이면 연구를 주도하게 된다. 자 내무 대신으로서 치안이나 해당 분야를 실천 권위 중심적인 역할 그리고 경찰이나 군을 의미하게 된다. 힘을 주도한다. 폭군 기지나 하급의 중단 내 몸을 단련하는 데 치중하게 되고 어쨌든 왕이야. 자 그다음에 자 장성살 방향은 문을 폐쇄해야 된다. 딱 나오죠. 자 그리고 거기에 장성살 반향에 문을 내어서는 안 된다. 뚫리면 중심, 치안, 주도권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장성살 방향은 막아야 한다. 장성살 방향은 도둑이 드는 방향이다. 도둑이 뚫리면 그 들어온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자 장성살이 형충이 되면 중심이나 주도권을 잃어버린다. 장성살은 힘의 극치를 의미하므로. 자. 이사를 해야지. 이사를 해야지. 맞아. 일간 육치 밑에. 자, 그리고 장성살은 힘의 극치이므로 무너짐이 없어야 한다.
자, 그리고 장성사할 띠는 아들이 장성사할 띠면 효자래, 효자이고, 자, 치안이라 지키고 보호해 준다. 아랫사람이 장성사할 띠면은 그 사람이 중심 역할을 한다.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할수 있다. 모셔야 된다. 육해살 띠도 모셔야 된다. 장성사할 대운에는 사적, 공적으로 학업 중단에 재수, 독학이나 다른 일을 할수 있다. 왜냐하면 교체되는 장성사는 좀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장성사할 한 개는 자기 길을 찾아간다. 두 개면은 너무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혼이나 파혼의 우려가 있다. 장성살이 역마와 지살을 만나면 역마는 힘이 반감이 되고 실직이나 퇴직이 되고 지살을 만나면 자 비로소 역마는 이제 자 장성살이 역마를 만났다는 거는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고 지살은 이제 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골이 볼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독이 띠야? 독이 띠야? 누가 독이 됐는데? 아이고야. 그 누구 윤석열이 무슨 띠예요? 집시다 60년생 쥐띠? 또. 홍준표 뱀띠? 저기 수민 쌤이 그거 찾아보고 있어. 산은 급제. 내년에는 인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뱀띠는 겁살로 들어가지 내년에 사유축 인호술은 지살 내년에 인년이잖아 인호술은 자기 띠를 보는 거지 자기 띠 기준 자 근데 그것도 볼수 있어요 가면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있고 자, 이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있다 했잖아. 이 사람이 세 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자, 쥐 같은 경우 내년 역마거든. 그리고 요거는 겁살이거든. 자, 그리고 요거는 망신이란 말이에요. 자, 요래 볼 때는 또 우리가 뭘볼수 있냐면은 좌우묘유, 자, 전부, 이게 지금 좌우묘유를 볼수 있는데, 자, 쥐 자자 밑에가, 이게 우리가 토끼 묘자가 쥐 자자 위거든. 그 다음 여기가 뱀이란 말이야. 뱀이 요쥐 밑에란 말이야. 요렇게. 또 인간 서열로 보면 이렇게 볼수 있거든, 또. 인간 서열로. 자, 그래도 이게 지금 사실은 조금 위죠. 토끼 묘자가 조금 위죠. 여기 보면. 그욕 찰지게 하시는 욕을 찰지게 하시는 일주가 뭐래요? 일주는 우리 모르 일주는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일주는 이거는 띠는 정확하겠지. 띠는 정확한데 일주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그 우리 호씨는 무슨 띠예요? 호씨는. 자, 반한살 합시다, 반한살. 자, 반한은 상당히 좋은 거죠. 말 안장을 의미합니다. 말 안장. 자, 그래서 말 안장을 의미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역마로 가기 전에 말 안장, 반한은 있잖아요.
반환을 우리가 방공호라 합니다. 방공호. 방공호. 그러니까 뭔가 구디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형태가 돼서 보 토끼띠가 아니라고? 말띠라고? 자, 일이 궁금해 하니까 우리가 또 한번 언제 한번 뽑아봐야 되겠네. 도저히 안 되겠네. 응? 자, 우리 김해에서 한번 뽑았다. 이거 대대중 한번 올릴까? 다 같이 한번 뽑았다고 이거. 우리도 요 한번 올려볼까? 자, 반환살은 우리가 방공호를 의미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말안장을 의미하게 되고, 또는 상장, 방공호. 자, 방공호, 말안장. 자, 그 다음에 상장. 그리고 자격증. 이런 거 다 되는 게 반환대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좀 힘들었지만 반환대운이 좀 많이 편했던 것 같아. 제가 좀 많이 제 앞에 대운 제가 반환대운 지금 정마대운으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자 그래서 반환대운이 좀 고달프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편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반환대운의 여러 가지 것을 제가 좀 많이 또 성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는 반환이죠. 자, 술련이 반환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해가, 근데 반환이 방공호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약간 답답함이 있습니다. 답답함, 보호는 해주는데 약간 더디가고 뭔가 좀 답답한 요소들이 반환대운에는 발생을 하게 되고, 자, 그래도 사고는 안 생긴단 말이지. 반환대운에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반환대운에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환 쪽으로 뭐를 두라? 머리를 두라. 자는 머리를 두라. 두 번째로 반환 쪽으로 금고를 두라. 금고를 두게 되면 돈이 된다 이 말이야. 반환살 쪽으로. 금고 방향. 육해는 열어놔야 돼. 육해는 깨끗이 치워놔야 돼. 그 육해는 이게 신이 약간 그러니까 외갓집 조상이 머무는 자리를 육해 방향으로 보거든. 그래서 육해는 우리가 통로로 봐. 뭔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육해 방향은 빠져나가는 통로로 보고 안 돼. 빠져나가는 방 육해 방향은 무조건 깨끗하게 해야 돼. 그 통로로 보고 그리고 육해 방향은 될 수 있으면 열려 있어야 돼. 깨고 원래 제가 공부하는 그 청아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어떤 가계의 구조가 지살 방향으로 열려 있고 그리고 육해 방향으로 육해 방향으로 만약에 지살 방향으로 문이 있고 육해 방향으로 통로이 뭔가 열려 있다면 그거는 몇 년 이내에 거의 성공한대. 크게 이룰 수 있다고 했어. 크게 이룰 수 있다고. 육해 방향 창문 통로 뒷문 이게 육해 방향으로 있게 되면 이 빠져나가는 게 육해 방향이거든. 그리고 육해 방향을 항상 깨끗하게 묘한 게 거기 망할 집에 가보면 육해 방향이 그걸 막 뭘 쌓아놨어. 막 쌓아놨고 들어온 물건도 쌓아놓고 있잖아. 막아놨거든. 대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사업장은 사업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집에는 대주로 보게 되고. 육해 방 근데 자 집에는 육해 방향 자는 방향에는 육해까지는 안 봐도 돼. 명의도 중요하게 근데 여자 혼자 살 때 명의가 중요한 건데 그 대체적으로 남녀와 같이 살 때는 우리가 자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되게 좀 신살적인 얘긴데 그거 하죠. 결혼 사진도 긁지 마라 하죠. 사실은 결혼 사진도 이혼에 준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결혼 사진에 따라서 살고 있구나 요런 것도 되게 되고 그 얘기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이제 이혼에 이제 방을 따로 쓰는 거
이것도 거의 이혼의 주라는 거로 본다 하더라고. 남녀 부부가 따 방을 따로 쓰고 있는 것도 이것도 좀 거의 이혼의 준하는 어떤 요소로 보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볼때 집을 가서 어느 집이든지 하수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아이 할 때. 그래서 하수구가 막히거나 하수구에 어떤 뭔가 변화가 오게 되면 분명히 거기는 조금 있다가 변화가 옵니다. 그게 뭐 긍정이 되든 부정이 되든 가게가 나간다든지 뭔가 그 집에, 그러니까 저는 거의 그랬어요. 뭔가 하수구가 막히고 조금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기운이 달라지겠지. 근데 나한테 기운이 다한 것은 저는 그런 형태로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히고 또 이사하고 막히고 이사하고 가게도 특히 가게 같은 경우에는 자꾸 뭔가 그 가게가 자꾸만 뚫어야 되잖아. 뚫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변화를 줘야 돼요. 변화를 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오오 그렇게 돼. 진짜야. 저기 동양도 롯데캐슬 저기는 유달리 그게 잘 막히거든. 그냥 안 싱크대가 막혀. 그냥 그 구조가 이상해 캐슬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뚫었거든. 아파트인데도 그렇게 했다니까. 다 그 약간 구조가, 그러니까 그 터가 약간 세다고, 원래 그 터가 굉장히 세다고 했거든. 지금 내가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센것 같아. 센것 같아.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어쨌든 이 파급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 나의 파급의 문제는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면 뭐또 파산하면 되는 거고. 뭐. 그렇지. 이게 처음이가. 그치? 미방량? 남서. 자, 오, 자, 오가, 오가 여기니까, 남서. 약간 남서 방향이지. 남서인데, 남쪽에 많이 가깝지. 미방향은. 여기 옆에니까. 내가 보고, 보는 방향. 내가 보는 방향. 보는 방향. 보는 방향을 항상 생각하면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향.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밖에서 들어올까 아이가? 밖에서 들어갈까 아이가? 밖에서 들어갈까 아이가? 아니 그렇게 안 보지. 우리가 들어오는 걸로 본다 아이가. 들어오는 걸로 보는, 들어가는 걸로 보는 거 아니가? 그럼 여기서도 보게 되면, 대표 여기 문이 우리가. 예. 네. 북쪽에 문이 있는 거지. 북쪽이 열려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북쪽이 열려 있는 거지. 북쪽이 열려 있는 거지. 신자진 북이 열리면 안 돼. 맞아, 맞아. 그러면은 거실 중앙에서 판단한다는 게 맞겠네. 그럼 요 들어오는 방.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북쪽에서 들어오는 거잖아. 북쪽으로, 북쪽에 들어오는 거잖아. 이쪽에 남쪽이고, 남쪽에 지금 문이 나 있는 거. 우리 여기, 우리가 원래 우리 이쪽에 지금 또 창문이 있거든. 우리는 이쪽에 창문이 있고, 요 북쪽에서 열고 들어오고, 여기 이쪽에 우리가 요 창문이 있고, 이럴 때 있거든. 자, 그럼 요게 지금 서쪽 방향이거든. 서쪽 방향이란 말이야. 그럼 나는 지금 육해 방향이, 지금 내가 자방이, 저는 완전 육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서북쪽이네. 우리 문이 서북쪽 문이구만. 서북쪽 문이구만. 그럼 아, 이 동북이에요? 정부가 아니, 동북쪽 문이네. 그럼 여기 문 자체가. 자,
자, 집에 이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적용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래 반한살은 보세요. 자, 반한살은 반한살은 그래서 반한살은 말 안장. 그리고 말 안장이 있다는 것은 말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대접받는 사람이다. 관용차를 타는 사람을 뜻하며 서기관급 이상이다. 비견이 행제가 대접받는 사람. 관성에 반한살이 있게 되면 남편이 대접받는 사람, 식상이 자식이 대접받는 사람, 인성이 반한살이 있으면 어머니가 대접받는 사람, 재성이 반한살이 있으면